이번 영상에서는 AI 그림 생성 모델 중 무료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위해 다운받아야 할 필수 파일들의 링크 주소를 영상 설명글에 정리해뒀으니 천천히 순서대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전에 먼저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내용과 같이 6단계를 거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시행시켜주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설치 파일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글에 블로그 페이지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영상을 보면서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 설치 파일들을 다운받으며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해 주겠습니다. 32비트와 64비트 중 컴퓨터 상황에 맞게 클릭 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파이썬 설치 화면이 뜨면 하단의 Add Python 3.10 to Pass 체크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Install Now를 클릭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Close 버튼을 클릭해 설치를 완료해 줍니다. 두 번째로 Git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2비트와 64비트 중 컴퓨터 상황에 맞게 클릭하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Git 파일도 저는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Git 설치는 기본값 그대로 변동 없이 Next 버튼을 반복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에 Install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인터넷 페이지가 뜨면 그냥 무시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글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 과정 네 번째 단계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실행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 페이지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실행시켜 주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최상단 메뉴 중 런타임을 클릭해 주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해 줍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설정해 주시고 GPU 등급을 스탠다드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에 체크된 작은 글씨 부분을 클릭해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행 방법은 좌측 실행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인스톨 업데이트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던 메시지가 뜨면 실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리콰이어먼츠도 실행 버튼을 클릭해 같은 방법으로 실행시켜 줍니다. 던이라는 문구가 뜨면 실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델 다운로드로드도 실행 버튼을 클릭해
같은 방법으로 실행시켜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컨트롤 넷도 실행 버튼을 클릭해 같은 방법으로 실행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 스테이블 디퓨전도 실행 버튼을 클릭해 같은 방법으로 실행시켜줍니다. 커넥티드라는 문구가 뜨면 작업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실행 완료 상태가 됩니다. 실행 완료 상태가 되면 Running on Public URL이 표기됩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해 스테이블 디퓨전 작업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그림 생성 모델의 작업창 화면입니다. 이곳을 통해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과 관련한 아무런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필수 학습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구글 계정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먼저 칠라우트 믹스 또는 오렌지 믹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칠라우트 믹스는 실제 사진 같은 그림체에 필요한 학습 모델입니다. 오렌지 믹스는 일본 만화 같은 그림체에 필요한 학습 모델입니다. 구글의 무료 계정은 용량이 부족해서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실제 사진 같은 그림체인 칠라우트 믹스 모델을 다운받겠습니다. 이제 VAE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VAE 파일은 생성된 그림을 보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영상의 링크 주소를 클릭해 줍니다. 로라 학습 모델을 다운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로라 학습 모델은 실사 그림체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줍니다. 영상의 링크 주소를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프롬프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림 생성 시 머리가 두 개거나 손가락이 잘못되는 걸 방지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영상의 링크 주소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로 설치해주셔야 할 학습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지정된 폴더에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업로드를 위해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접속해 주겠습니다. 영상에 체크된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구글 계정의 드라이브에 접속된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올바로 실행되었다면 SD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겠습니다. SD 폴더를 더블 클릭. 스테이블 디퓨전 외부의 폴더를 더블 클릭. 모델스 폴더를 더블 클릭.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중 칠라우트 믹스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해 줍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VAE 파일을 추가로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VAE 폴더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VAE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해줍니다. 계속해서 다른 파일을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로라 폴더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로라 학습 모델을 선택하고 업로드 해 줍니다. 이번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두 번 클릭해 줍니다. 엠베딩즈 폴더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네거티브 프롬프트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해 줍니다.
이제 모든 파일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모두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로 모든 인터넷 창을 닫아주신 뒤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 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줍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실행해주셔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구성들을 실행시켜주면 새롭게 업로드한 학습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작업창에 인식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시키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